2만여 명의 중공군에 포위당한 것이었죠. 그날 밤에 전투로 발생한 사상자와 행방불명자 약 1,000명, 그리고 그날의 처절했던 전투 이후 카폰 신부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전투 후 행방불명. 도대체 카폰 신부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네, 여러분은 꿈 자주 꾸십니까? 이 꿈에 돼지가 보이거나 연예인이 나타나는 꾸고 나면 기분 좋은 꿈도 있지만 꿈 해몽을 찾아보지 않아도 깨고 나서 절로 고개를 젓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 보는 꿈이라는 분도 있고요. 또 싫어하는 동물이 나타날 때면 소름 끼치게 그런 나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면 정말 잠이 번쩍 깹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군대를 꿈이 아니라 실제로 두 번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자원해서 말이죠. 바로 군종 사제들의 이야기인데요. 신학생 시절 군에서 현역 복무를 마치고 군종 장교로 군에서 사제 생활을 하게 되는 군종 사제들. 그런데 한국에서 군종 제도가 시작된 것도 바로 가톨릭 때문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군종 사제들의 거룩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민방위인데 몇 년 차인지는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군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한의 아들 맹현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군종 제도도 가가 시작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미국 역사에 유례없는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This is the valor we honor today. An American soldier who didn't fire a gun, but who wielded the mightiest weapon of all. A love for his brothers so pure that he was willing to die so that they might live. 미국 최고의 군사 훈장, 영예 훈장을 받은 에밀 카폰. 죽은 이들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불문율을 깨고요. 미국 최고의 군사 훈장을 받게 된 겁니다. 대체 왜 미국 정부는 죽은 군인에게, 그것도 유해 발굴도 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유례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네, 미국 명예 훈장의 주인공 에밀 카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16년 미국 캔자스주의 가난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에밀 카폰. 가족들의 축복 속에 에밀은 신학교에 진학했고요. 24살이 되던 1940년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됐습니다. 네, 신부가 된 카폰의 부임지는 미 육군이었는데요. 전장에서 함께 전투하며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군종 사제가 된 것이죠. 1944년 카폰 신부가 있던 부대는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인도에 투입돼 버마 전선에 참전했고요. 이어 미국에 항복한 일본에서 사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또다시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네,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당시 냉전 체제 속에 각 진영을 수호하려는 수많은 나라들은 즉각 참전을 결정했고요. 그중엔 유엔 연합군 이름으로 파견된 미국에 140여 명의 군종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간 병사들을 챙기고 종교 의식을 집행하라는 사명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1950년 7월 16일 아침 에밀 카폰 신부가 소속된 미군 제1기병 사단이 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병사들이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입에는 항상 파이프를 물고 계셨으며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항상 웃는 낯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그의 소속 부대는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거침없이 북으로 진격했습니다. 카폰 신부는 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트럭과 지프에 간이 제대를 만들어 미사를 봉헌하고요. 또 죽어가는 장병들을 위한 임종 기도를 올렸습니다. He had his apostles gathered about him one day and he said to them,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밤마다 불안에 떠는 병사들을 찾아다니며 고해성사를 줬고 참호에서 패닉에 빠진 병사들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등 불철주야 병사들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살기 위해 적군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인간성이 말살된 이런 전쟁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포화 속에서 병사들이 마음을 기댈 곳은 에밀 카폰 신부의 기도와 격려가 유일했습니다. 전장의 장병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서로를 보듬으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북진을 하던 1950년 11월
카폰 신부가 속한 미군 제8연대는 이상하리만큼 수월하게 함경도 원산까지 진격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공군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1,500명의 미군은 2만여 명의 중공군에 포위당한 것이었죠. 카폰 신부의 부대는 쉴 틈도 없이 처절한 전투를 벌이며 퇴각해야 했습니다. 중상자들 포기하고 즉각 후퇴하라! 전장에는 후퇴를 재촉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카폰 신부는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부상자들을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신부님이 부상병인 나를 쏘려는 중공군의 총구를 옆으로 밀치고 나를 들쳐봤습니다. 카폰 신부는 부상병들이 대피한 참호에 통나무와 지푸라기를 덮어 가리고 중공군의 눈을 피해 전사자들을 수습했습니다. 몇 차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부상병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에 전투로 발생한 사상자와 행방불명자 약 1,000명, 그리고 그날의 처절했던 전투 이후 카폰 신부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전투 후 행방불명. 도대체 카폰 신부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전쟁의 참혹한 속에 모두가 그를 잊어갈 때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전쟁의 휴전이 선언되고 포로 교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포로들이 탄 트럭의 맨 마지막 차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중히 든 채 자유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나무 십자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렸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전장의 예수라고 불린 한 사람을 기리며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전장의 예수로 불린 사람, 에밀 카폰 신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중공군에 포위됐던 원산 전투가 있던 11월 1일, 부상병들과 함께 전장에 남았던 카폰 신부는 다음날 중공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당시 적절한 포로 이송 체계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 평안북도 벽동의 포로 수용소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는데요. 전투로 인한 부상과 턱없이 부족한 식량에도 겨우겨우 도착한 수용소에서 그들을 반기는 건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식량 배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빵 한 조각을 두고 주먹이 오가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폰 신부는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는데요. 이동이 불편한 포로들의 옷을 대신 세탁해주기도 하고 자신의 시계를 중공군 담요와 바꿔 병사들의 양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편했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있는 것은 분명 그 용감하신 신부님 덕택입니다. 카폰 신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중공군 병사들이 호의를 베풀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수용소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카폰 신부가 포로들의 정신적 기둥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공군은 카폰 신부의 치료를 핑계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버립니다. 이어 미사를 금지하고 카폰 신부의 소식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했죠. 그러나 이송된 병원에서도 카폰 신부는 병사들을 위해 기도했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세균이 온몸에 퍼져 한쪽 눈을 실명하고 한쪽 다리마저 잃은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고해성사를 들으며 희망을 전하던 카폰 신부는 1951년 5월 23일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선종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5살이었습니다. I'm going where I always wanted to go. And when I get there, I'll be saying a prayer for all of you. 그가 삶을 통해 보여줬던 희망을 품고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견뎌낸 병사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카폰 신부의 치열했던 6개월 동안의 삶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그를 전장의 예수로 부른 건 비단 미국 병사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오직 끔찍한 사륙만 있는 전쟁터에서 에밀 카폰 신부의 이야기는 전 병사들에게 빠르게 퍼졌고 미군에 함께 복무하던 한국의 카투사 병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카투사 병사들은 뜻을 모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게 해달라고 말이죠.
에밀 카폰 신부의 사례를 이미 접하고 있던 한국 군인들은 이에 대해 전쟁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며 환호했고, 마침내 1951년 2월 대한민국 군에도 신부 11명, 목사 28명이 각 부대에 배치돼 병사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이야기를 접한 한국의 신학생이 이를 번역해서 1954년 국내에 출간을 하기도 했는데요. 종군 신부 카폰을 번역한 신학생이 바로 훗날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 된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입니다. 정 추기경은 선종 직전까지도 에밀 카폰 신부에 대한 원고를 다시 수정해서 재개정판을 출간하는 열의를 보였는데요. 한국의 신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을 꼭 닮은 사제 에밀 카폰. 그런데 문제는 병사들의 증언만 남아있을 뿐 카폰 신부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한 사망 일자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미군과 가톨릭 교회는 에밀 카폰 신부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 전사자의 대다수가 압록강 근처에 묻혀 시신 수습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1953년 카폰 신부로 추정된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2년에 걸친 분석 끝에 다른 인물로 확인됐죠. 그러던 중 2019년 하와이의 미군 묘지에서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명 용사의 유해에서 카폰 신부의 유전자를 포함한 쇄골과 치아 등 5개의 증거가 정확히 일치하며 카폰 신부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가락과 일부를 제외하고 유골의 96%가량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수습된 유골이 완전한 뼈대를 이루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온 유골의 경우 대부분이 파편으로 쪼개져 있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무명 용사로 처리되어 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카폰 신부의 유해가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미국으로 옮겨진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에 70년 만에 돌아온 에밀 카폰 신부. 스스로의 몸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신자들을 챙기고 고해 성사를 주던 헌신적인 그의 귀향을 환영하는 미사가 고향 땅 캔자스에서 봉헌됐습니다. 드디어 에밀 카폰 신부는 가족들의 품에서 영원한 휴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1993년 가톨릭 교회는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란 칭호를 수여하며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힘없는 한 사람, 별것 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 실천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평화를 깃들게 한 카폰 신부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으로 주변에 평화를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에밀 카폰 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군종 제도도 가가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게요.